문재인 후보가 4년 전에 대선 슬로건으로 나라다운 나라 만든다고 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는 첫째, 이게 나라냐 이런 한탄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조국 가족 범죄단 사건, 추미애 전 장관 아들 탄력 문제 수사와 처리, 윤석열 총장 막무가내 전해기, 이걸 보면서 시중에서는 이게 나라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 상황을 보는 시각이 국민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역대 대통령 중에 집권 5년 차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로부터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가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잘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나라냐에 앞장서서 또 요즘 돌고 있는 말이 나라가 네 거냐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글쎄요. 저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체코에서 영부인이 보여준 태도는 부부가 해외여행 간 것 같았다. 딸의 현직 대통령 딸이 해외 이민 간 거는 이거는 역사상 없었다. 아들이 영세 예술인을 자처하면서 재난지원금 1,400만 원이나 수령하고 당당하게 반박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 국민들이 나라가 네 거냐 그럽니다. 어떻습니까? 예. 사람이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색안경을 끼고 보면 다 달리 보이겠죠.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례회동을 통해서 대통령께 보고도 드리고 또 여러 회의 과정에 같이 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금방 말씀하신 그런 것은 그야말로 오해다. 대통령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국정을 돌보고 계시고 많은 성과도 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족관리도 그래 합니까? 가족관리도 잘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야당 의원이 따님의 해외 이주 문제를 제기했을 때 고소한다고 했는데 지금 1년가량 지났는데 조용하네요. 또 최근에 청와대 대변인이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법적 조치한다고 했어요. 이런 고소 정치를 대통령이 해도 됩니까? 제가 좀 결례의 말씀을 예.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홍준표 의원님은 야권의 지도자분의 한 분이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를 불러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질문을 하실 때는 그야말로 좀 국민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 어떻게 이 나라의 미래를 제대로 설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등등, 뿐만 아니라 남북 문제를 비롯해서 또 새로 미국에서 대통령도 취임을 했고 해서 저와 나눌 수 있는 얘기들이 참으로 많을 텐데 사실은 그 이슈가 좀 적절치 않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네, 말씀을 좋습니다. 드립니다. 지금 시작입니다. 자, 대통령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됐습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치 지금 IMF 직후의 한국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의원님,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위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취임했을 때 남북 관계가 어땠었는가를 생각하면 그래도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위기관리 일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성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검경 수사권 분리를 비롯해서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자치경찰제라든지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요청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경제가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 작년에 세계 경제가 몸살을 앓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나라 하나도 없죠. 우리 국민들께서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국제신용평가사들의 평가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역성장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제일 나은 평가를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포용적인 복지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들을 차분하게 잘 진척시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요. 우리 청년 실업 문제라든지 저출산 문제라든지 많은 과제를 안고는 있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어려운 가운데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